자, 지금은 여기 이제 김포공항에 나와 있고, 이제 출국하기 전인데, 이제 쌤이랑 나는 배고파서 밥 먹고, 예지도 지금 고구마를 먹고 있어. 네. 지금 몇 킬로 남았어? 네, 1킬로 남았어요. 1킬로 남았고, 지금 몸 상태는 어떻고? 몸 상태는 그냥 졸리고 배고픈 정도고, 나머지 컨디션은 좋습니다. 여기까지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, 네. 몸 상태 완전 좋은 것 같더라고. 각오 한 번 더. 컨디션 좋게 올라가니까 이번에 제대로 싸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죽여버려. 47.8kg クリアです。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でお願いします。こんにちは、イエジです。3年ぶりに試合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。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。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。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。 쌤이 그 킥 차주면 잡는 킥 캐치 한 번만 해보자. 그렇지. 한 번만 더. 오케이. 다시. 케이지 레슬링 좀 해보자. 케이지 레슬링. 쌤이가 머리 받고 있어봐. 우리 돌려내는 거 연습하자. 왼손 겨드랑이 파고. 머리 턱에다 박아버려봐. 이렇게 되면 왼손 겨드랑이 파고 오른쪽 보면 되는 돼. 근데 이제 뭐야 상대가 턱 여기다가 박거든. 그렇게 되면은 왼손 모가지 밀고. ミドルキックからワンツースリーと打っていきました。コンビネーションが見事判定勝利。試合を祝福します。勝利です。勝利です。 어떻게 시원하게 이겼어 그래도. 소감이 어떠십니까? 뭔가 아직 꿈꾸고 있는 거. 사실 이틀 전에 이기는 꿈을 꿨거든요. 근데 이걸 뭔가 말하면은 그치 약발이 떨어지지. 그럴 것 같아서 진짜 말하고 싶어서 꼭 하고 있었는데 딱 꿈대로 이겨버려서.
어, 꿈이 현실이 됐네. 네. Dreams come true. 그 중간에 그 하체에 잡혀가지고 네. 살짝 뭐 그랬던 거 말고는 위기가 없었어. 힘은 저보다 약한데 뭔가 빨리빨리 타고 밸런스가 좋더라고. 상대방도 뭐 이제 20살, 21살인가? 20살인가 그랬는데 21전인가 그랬었잖아. 시합을 일본 선수들은 진짜 겁나게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. 어리지만 베테랑 같은 느낌이었어. 어. 근데 확실히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몸뚱이가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어. 그런 데에서 예지가 훨씬 더 강점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. 아쉬운 점이 있다면? 타격에서 좀 더 풀어나가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, 부족해가지고 어, 고집이 좀 있더라고. 네. 세컨발을 안 뜯더라고. 그 딥조어스라는 무대가 여자 선수들이 진짜 빠글빠글한 무대잖아. 여자 선수들을 위한 대회. 나는 뭐 예지가 충분히 정상까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다 죽여버려. 죽여버려. 어, 팬들에게 한마디. 응원해주신 분들. 3년 동안 다들 제 근황이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도 3년 만에 생일 소식으로 들고 돌아왔어요.